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동맹국 간 긴밀한 협력은 계속될 것이며 북한의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에 따라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계속 제재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이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계속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aintain those sanctions until and unless the underlying conduct, the underlying activity changes and North Korea alters its fundamental approach.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support the ROK's aim to open a path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North Korea. It is not only our goal, it is our shared and collective goal to se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한국, 일본은 물론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 있는 동맹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접근법을 바꾸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완전한 목표로 이끄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화와 외교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뿐 아니라 계속된 도발에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반도 시간으로 17일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발언을 다시 강조하겠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인도태평양 내 조약 동맹국들, 즉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두 달여 만에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 일본에 대한 강력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된 미일 국방통합협의체에서는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일대 연합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의 전략자산 영내 전개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해당 보도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며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지속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한국에서 21차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 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7일 발표한 미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틀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미한 연합군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측은 지난 1년간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한 것 등 북한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면서 북한의 위협 진화를 고려해 다음 주 을지 프리덤 실드, 즉 을지자위의 방패 훈련을 시작으로 한반도와 그 일대에서 연합군사 훈련과 연습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활동에 대한 평가도 공유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 영내 배치 옵션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이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양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한일 양자 및 미한일 3국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영내 미한일 안보회의 등을 통해 3국 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기지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해 최근 진전 상황을 환영하면서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고려해 한국과 미한 양국군을 보호하기 위한 미한동맹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다음 달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개최하고 억제 전략 위원회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도 조기에 시행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 양측은 국제법과 규범을 바탕으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준수의 중요성도 재확인하면서 역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두 달여 만에 무력 시위를 재개하며 순항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적어도 장거리 비행 역량을 확보했다면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은 17일 한국 군 당국이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아 북한의 순항 미사일 역량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순항 미사일이 지형에 따른 적어도 장거리 비행 역량을 갖추었다면 한국군 레이더망이 탐지하기 어려워 우려할 만한 위협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안키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 당국은 그동안 자신들의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전략 미사일로 규정하며 핵 운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내포했다며 북한의 순항 미사일이 전략 핵무기 운반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실시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PSI 훈련에서 처음으로 핵무기와 화생방을 방어하는 차단 훈련을 시연했다고 밝히고 이런 훈련이 확산 방지 대응력을 향상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진 연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포춘가드 22 훈련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훈련에서 확산 문제와 항구 차단 기능을 시연했으며 특히 핵무기와 화생방을 방어하는 CBRN 차단 기능 시연은 이번 훈련의 정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연습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활동과 관련한 역내 능력과 조정력을 상상시켰다면서 연합훈련 참가국들은 PSI 목표 지원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SI 연합훈련 참가국인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정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우려를 표하며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인도태평양 안보에 분명한 위협이라며 뉴질랜드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위협을 줄이는 데 주력하면서 감시와 수송 차단 등의 대비책을 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는 북한은 3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해킹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지원했다면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노력이 최근 사이버 공간으로 영역이 확대된 만큼 연합훈련 등을 통해 억제책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에 연루된 크리스토퍼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직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안 브레크 전 국토안보부 법무 담당관 대행은 최근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브레크 전 대행은 이 서한에서 자신을 2021년 1월까지 국토안보부에 근무했던 현직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국토안보부에 근무하던 시절 안 씨 사건을 알게 됐으며 당시 국토안보부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안 씨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 때문에 다른 정부 부처와 함께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피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크 전 대행은 이번 서한에서 국토안보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은 북한 정권이 미국의 국토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유엔 인구기금의 5개년 대북 지원 사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유엔 개발계획과 유엔 인구기금, 유엔 사업서비스기구의 집행이사회는 최근 정례회의 안건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인구기금의 5개년 지원 사업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 안건에는 지원 사업 연장 신청의 이유로 북한 정부와 유엔 북한팀이 코로나 영향을 감안해 유엔 지속가능 발전 협력 체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유엔 인구기금은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자체 예산과 외부 지원을 포함해 총 1,150만 달러를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며 성과 생식 보건 분야와 가임 여성에 대한 정보와 피임약 등 가족 계획 용품을 지원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지난 1985년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생식 보건과 인구개발 분야 지원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각종 지원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